저는 메이저리그보다 태극마크를 단 마운드가 더 자랑스럽습니다. 내가 대한민국이다 라는 자부심이죠. 재외선거도 마찬가지죠. 전세계 어디서나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표가 바로 대한민국의 태극마크입니다.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소중한 한 표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많은 유권자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는데, 공정한 재외선거를 위해서 영사님께서 좀 주안점을 두시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두 가지 업무를 가장 크게 칩니다. 일단은 투개표를 공정하게 하는 것, 그래서 공정한 이제 선거 관리라고 그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법행위, 이제 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조사해서 조치하는 것. 큰 틀에서 보면은 공정한 선거 관리에 이제 다 들어가긴 하는데요. 일단은 이 재외선거에서는 이 대한민국 국민만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민권자이신 분들이 선거운동을 안 하셨으면 이제 그게 좋겠고요. 이제 물론 그분들이 뭐 고의적으로 할 걸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워낙 그 국내 정치에 관심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선거법을 모르니까 이제 뭐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한인회라든지 이런 게 각종 행사 다닐 때 저희가 이제 그 안내 자료도 이제 드리면서 그 선거법 위반 행위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중대한 선거법 위반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면 그 외국인의 경우에는 그 출입 금지, 국내에 들어갈 수 없는 그 조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 경우에는 여권 발급 제한이나 여권을 반납.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한국에 이제 돌아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이 되는데, 이제 그런 조치들도 지금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이제 각별히 좀 조심하셔가지고 이번 선거 진짜 좀 깨끗하고 조용하게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뭐 여기 시민권자분들도 워낙 관심이 많으셔서 또 아무래도 네. 또 이제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중대한 선거법 위반 행위 예를 좀 들어주세요. 지금 재외선거에서 이제 많이 나오는 것은 불법 신문 광고가 좀 많아요. 원래 이제 신문 광고, 그 다음에 방송 광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유인물, 그러니까 뭐 인쇄물 같은 거 이렇게 네. 하는 것들이 거군요. 다 선거법에서 제한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기부 행위가 이제 좀 많은데, 뭐 밥 사주고 돈 이제 막 이런 것들이. 근데 뭐 그런 거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최근에 요즘은 이제 온라인상으로 뭐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것도 많이 이제 하다 보니까 요즘 비방 허위 사실 이런 것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앙선관위에서도 이제 국내 선거에서도 이 중대 선거범죄에 그 후보자 비방 허위 사실 유포가 들어가 있어요. 네. 워낙 이제 그 온라인상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 조심하시면 좋겠고요. 저는 일반 유권자입니다. 땡땡당 땡땡땡 후보자의 공약을 지지해서 널리 알리고 싶은데 그래도 되는 걸까요? 네, 가능합니다.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선거운동이라고 합니다. 선거운동은 법에 정해진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만 할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도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도 있습니다. 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 선거운동 기간은 2022년 2월 15일부터 3월 8일까지인데요. 통상적으로 선거운동 기간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입니다. 선거운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이에 18세 미만이거나 선거권이 없는 사람, 혹은 공무원이나 통리반장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유권자가 평소에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로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가 있습니다.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있는데요. 글, 동영상 등의 선거운동 정보를 전자우편을 이용해 전송할 수 있습니다. 단, 전송 대행업체에 위탁해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없다고 하니까요. 이 점에 유의하셔야겠죠? 세 번째로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입니다. 문자메시지로도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할 수 있지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없다고 하니까요. 이 점도 유의해주세요. 네 번째는 직접 말로 하는 선거운동입니다. 옥내, 옥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 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할 수 없다는 점과 선박, 전기여객 자동차나 열차, 전동차, 항공기 안, 병원, 종교시설, 극장의 옥내에서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만 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겠죠? 마지막 다섯 번째로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이 있습니다.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직접 말로 하는 선거운동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은 선거일 당일에는 할 수 없다는 점도 꼭 기억해 주세요. 카카오톡을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네,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 SNS를 이용해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블로그에도 선거운동을 위한 글을 게시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블로그나 포털사이트 카페, 밴드에서도 선거운동을 위한 글을 게시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가 선거운동을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네. 선거운동이 허위사실의 공표나 비방에 이르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고요. 선거운동의 대가로 수당, 실비나 음식물 등을 받으면 안 된다는 점도 꼭 알아두세요. 자, 지금까지 선거운동에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도록 잘 숙지해서 깨끗한 선거문화 함께 만들어 갈까요?